안녕하세요, 오쌤입니다. 오늘은 멋진 로켓을 접어볼 거예요. 천천히 따라서 접어보세요. 저는 양면 색종이를 준비했고요. 한쪽이 연주색이고 한쪽이 노란색의 색종이를 준비했어요. 단면 색종이를 준비하셔도 괜찮아요.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세모 모양으로 접어볼게요. 이렇게 펴시고요.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다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. 펼쳐서 보면 이렇게 접힌 선이 보이실 거예요. 자, 밑에 부분, 이 부분을 뾰족한 이 밑에 부분을 위로 한 3cm만 접어 올려 볼게요. 접어서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게 중심선에 맞춰서 접으면 될 것 같아요. 꾹꾹 눌러서 접어주시고 다시 반으로 접어줄게요. 그리고 보이시나요? 앞에 끝나는 이 선이 보이시죠? 접힌 선 끝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접을 거예요. 자, 앞에서 접어줄게요. 펴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자 펼쳐주시고요.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아까 접혀있던 선 있죠? 그 선에 맞춰서 접어볼게요. 오른쪽부터 접어볼게요. 접고 그리고 이 가운데 선 보이시죠? 이 가운데 이 선과 이 선에 맞춰서 이 선과 여기에서 반이 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.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반만.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 보이시죠? 여기 여기 부분 이 부분에 맞춰서 여기까지 이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을 맞춰서 접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제가 약간 좀 틀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?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접어주세요.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똑같이 양쪽 비슷하게 나오려면 좀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반을 다시 접어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접힌 부분이 바닥에 가게 놓으시고 다시 여기 처음에 여기 접었던 선 있죠? 그 선을 옆으로 이렇게 놓으세요. 그러면 쉽죠?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? 이 면의 반만 접어볼게요. 접고 또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끝나는 선 여기에 맞춰서 똑같이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펼쳐볼게요.
짠! 완성됐습니다. 이 부분에 아이 사진을 오려서 붙이셔도 되고요. 창문을 그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미난 색종이 접기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